네, 반갑습니다. 1차 시험 잘 치르셨나요? 2차 시험 대비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에 의학 이론 준비하실 겁니다. 의학 이론을 준비하시는데, 응급수혈이 필요하다든가, 정말 급하게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손꼽 의학 이론인데요. 갖고 다니시기 쉽게, 간단하게,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얇아요. 얇으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기에 굉장히 필요하실 거고, 중간중간 제가 메모란도 넣었기 때문에 기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손꼽 의학은 제가 공부법을 좀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7가지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의학 이론이 의학 이론은 의학 용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듣는 총정리반에 오신 분들은 기본을 한번 정도는 회독하거나 기본으로는 들으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학 이론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학 이론에 일단은 친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의학 이론, 의학 용어는 친숙해졌다고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의학 이론은 암기해서 적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해를 갖고 암기를 하면은 더 깊은 이해도가 있고 암기가 되거든요. 거기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중간중간 손꼽을 강의하면서 그림도 넣어드릴 건데, 그림이 한 작게 넣어드렸어요. 그걸 O 사이즈라든가 조그맣게 출력하셔서, 여기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출력하셔가지고 붙이시면은 굉장히 의롭고요. 왜 이미지화를 하는 게 좋냐면, 연상 암기법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2005년도부터 2013년도 객관식 3종, 4종에 걸친 그 문제 수록해 드릴 거예요. 여기 없어요. 책에는 없고, 저희가 서브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림하고 사진, 그리고 기출 분석했던 것들을 100문제 이상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중간중간 공부할 텐데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와 18년도에 주관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제가 수록을 해드렸어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 문제 분석하시고 요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거예요.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요약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학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외울지 모르기 때문에 나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노트, 서브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고요. 다회독한다. 큰 목차부터 갑니다. 큰 목차부터 읽고 작은 목차부터 읽어 나가면서 키워드를 인식해 가면서 읽어 나가면 한 번, 두 번, 세번 회독해 나가는 횟수만큼 통째로 암기하실 수 있는 그런 비법도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 서브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의학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트를, 이 손꼽 의학을 서브노트로 재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려면 그 사이사이에 적으시게 되고, 그 중간중간 메모란을 넣기 때문에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꼭 만드는 걸 강추합니다. 모범 답안을 적는 거를 훈련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모의고사를 채점하다 보면은 글씨는 굉장히 많고 글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채점자가 됐을 때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점자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적으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적고 그 뒤에는 서술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정확하게 보이시는 거, 나중에 막판에 모의고사 보시면서 훈련하시게 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아프시더라도 열심히 적으시는 훈련 필요하고요. 최종 마무리 7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모의고사는 강사분들이 거의 한 5회 정도, 5, 6회 정도 분량 정도밖에 안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5회 정도면은 50문제 정도 되는데, 그 50문제 정도는 조금 부족한 듯해요. 강사분들은 모의고사가 기출될 예상 문제를 심층 분석을 해서
자료를 모의고사를 냅니다. 그래서 어디 유출하는 걸좀 싫어하시거든요. 저는 조금 다양한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좀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손꼽 의학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볼게요. 네, 기출문제 유형 좀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건 서술형으로 나왔던 14년도에서 18년도 거를 제가 분석을 해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공통점을 보게 돼요. 상해랑 질병 부분이 있는데 상해,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기출됐던 문제가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당뇨라든가 어떤 대상포진이라든가 암 같은 경우는 유방, 자궁, 간암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암을 공부하실 때는 나오지 않는 위주로 질병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왔던 게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공부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질병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은 것 위주로 공부하는 게 시간적인 전략이 되고요. 상해 부분 볼게요. 상해는 나왔던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을 볼수 있어요. 구획증후군이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구획증후군이 17년도에 구획증후군이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구획증후군은 상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게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질병에서도 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상해에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해 부분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고 질병 같은 부분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출제가 이쪽 부분에 나왔던 걸 모르셨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나왔는데 조금 문제 자체가 좀 다르죠. 위험 인자가 나왔고 호발 부위가 나왔기 때문에 골다공증 두번 나왔다. 자, 보시면 쫙 보시겠지만 거의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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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 합병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해 부분에서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그리고 진단. 진단이 또 계속 잘 나옵니다. 진단, 진단, 여기도 진단이죠. 계속 진단이에요. 진단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진단, 여기도 진단. 신체 손해 사정사는 치료보다는 진단하고 합병증을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걸 파악하셨겠죠. 그리고 치료 부분도 좀 나오긴 하지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발 부위라든가 호발 부위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년도 분석해 드렸고요. 부목 부분은 중요해서 부목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번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쫙 한번 훑어보시고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손꼽의야 한번 쫙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목차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초이론 쫙 나와 있죠. 기초이론 나와 있고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가 기출했던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했던 거는 공부를 조금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하지 부분, 중요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간부 나와 있습니다. 합병증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실어드렸고요. 질변 의학. 암까지. 목차 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기출 문제 넣어드렸고 해설까지 넣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예심의 손꼽의학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기초의학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의학은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장에 골격기 해부도를 실어드렸어요. 요거는 16년도랑 17년도 기출했다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뼈를 쓰시오가 나왔기 때문에 뼈를 해부학적으로 뼈를 쓰시오라는 경우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뼈의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두개골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겠지만 두개골, 쇄골이 여기 있다. 견갑골이 여기 있다.
흉골이 이쪽에 있구나라는 건 이미지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상완골이 여기다. 그리고 척골 요골이 여기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쫙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퇴골이 이쪽에 있죠? 슬개골이 있죠? 비골, 경골, 족근골. 이미지화 시키면서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개수입니다. 개수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것도 쫙 한번 보시면서 지골, 간골 쫙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수근골의 뼈의 구조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외울 필요는 없으실 거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주상골이 수근골에 보이고 있고요. 족근골에서도 여기서는 좀잘안 보이시겠지만 주상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골과 족근골에도 같은 이름의 뼈가 존재한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이 중족부에 대해서 적으시오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 수근골 뼈 8가지를 적으시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뼈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셨던 분들이 거의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좀 참고로 실어 드렸고요. 그리고 중수골이 어디냐? 중수골 손바닥이 있으시죠? 손바닥에 있는 다섯 개의 뼈를 중수골이라고 한다. 이쪽 엑스레이 필름 넣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척추 쪽 보여드릴게요. 이미지화 시키시면 좋고요. 척추는 S자의 어떤 망곡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경추가 일곱 개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7개, 흉추 12개입니다. 요추는 5개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아, 이건 극돌기구나. 옆으로 튀어나온 게 횡돌기구나. 추간 원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여기 중간중간 들어있는 게, 아, 추간 원판이구나. 이 사이사이에 신경이 나오는 곳이 추간공이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천추 보도록 할게요. 천추, 미추로 구분되는데, 어렸을 때는 5개예요. 5개인데, 성인이 되면서 1개로 융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추는 1개라고 보시면 되고, 미추도 1개라고 보시면 돼요. 토탈 몇 개인가요? 성인은 26개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골입니다. 골반은 우리가 관골하고, 또 골반골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관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골 중요하거든요. 관골이 관골은 장골 있죠. 치골 좌골 이세 가지를 우리가 관골이라고 합니다. 관골과 골반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골 치골 좌골 좌가 관골이라고 하고 골반골은 어떤 것이냐. 관골 플러스 천골과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이 꼬리뼈의 미골을 합쳐서 저희가 골반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골반골 골절 때 배우겠는데요. 이 골반골을 적으시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관골을 적으시오 하면은 세 가지를 적으면 되고 골반골은 다섯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 골반골 형태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번 쫙 넘어가셔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슬관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전방십자인데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전방십자인데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안전벨트 매주는 그 후방십자인데 뒤에 있죠. 이두 부분은 기출됐던 문제였고 그 안정성을 우리가 유지해주는 어떤 십자인대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은 아직 규출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면은 팔자 모양으로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반월상 연골인데 팔자 모양이기 때문에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내측부, 외측부인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슬관절은 굉장히 많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걸볼수 있고요. 무릎 연골은 이 부분이 무릎 연골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에는 여기가 닳아서 무릎 연골을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구조는 완벽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이에요. 두개골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넣어드렸고요. 보시면 앞에 부분은 전두골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앞에 부분 전두골, 옆에 부분 옆은 아니고 조금 전두골 바로 옆에 두정골이고 바로 측면에 있는 거는 이쪽 부분은 측두골이에요. 그러니까 귀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정골은 조금 전두골과 측두골 사이에 있는 두정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편골이라고 하는 거, 저편골은 밖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나비, 저편골을 다른 말로 나비뼈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저편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골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전두골, 두정골, 측두골, 저편골, 사골 이 부분을 두개골이라고 한다. 두개골을 적으시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림 쫙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두개골의 어떤 구조들을 제가 적어놔드렸어요. 제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수근골하고 족근골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수근골 나왔었고요. 족근골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14년도 이후부터는 좀 걸러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안 외우셔도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두개골 보도록 할게요. 두개골. 두개골은 총 6종이에요. 그림에서 아까 보셨듯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이미지화 시키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개골은 6종이다. 자,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전두골, 2번 두정골, 3번 후두골, 4번 측두골, 5번 저편골, 6번 사골입니다.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반복하게 들으시면 외우시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두개골 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안화는 안구를 싸고 있는 어떤 뼈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외우라는 소리는 좀 못하겠습니다. 안면골 같은 경우는 안면골도 안에도 있지만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면골은 구중이에요. 두개골보다는 좀 3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두개골과 안면골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 척추 구조는 상식이죠. 척추 구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척추를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추는 환추라고 합니다. 제2경추는 축추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낭독해도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1개, 미추 1개, 그래서 성인은 26개가 되겠습니다. 흉곽, 이번에 흉곽 볼게요. 흉곽은 바구니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흉곽 같은 경우도 구조를 적으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흉곽 구조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쇄골. 2번 견갑골. 3번 흉골. 흉골 안에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골병, 흉골체, 검상돌기. 이세 가지를 우리가 흉골이라고 하고, 네 번째 늑골, 5번 늑연골이에요. 그러니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쇄골은 얘기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만져지는 뼈가 쇄골이고 견갑골, 뒤에 날개뼈에 해당되는 견갑골이시죠. 그리고 흉골 같은 경우는 넥타이 모양으로 생긴 이 앞가슴에 있는 게 흉골입니다. 늑골은 우리가 갈비뼈라고 하는 거고 숨을 쉴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앞쪽은 말랑말랑한 물렁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지골 보겠습니다. 상지골에서 골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쇄골, 견갑골, 상완골 어디 어디 있는지 이미지화 시키셨죠. 그리고 전완골이라고 해서 전완부라고도 표현하는데 척골과 요골, 골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척골과 요골 신경이라든가 척골, 요골, 골절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수근골 8개는 넘어갈게요. 주얼, 삼두, 대소, 유유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이건 시험 전에 나왔게 넘어가고요. 중소근은 어땠나요? 손바닥에 있는 5가지 뼈였죠. 수지라고 하는 경우는 손가락을 말을 하는 건데 제 1, 엄지손가락은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절골과 말절골이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마디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지절골, 중절골, 말절골 알고만 계시고요. 하지골. 하지골 제가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관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골에서 여기 비구라는 게 나옵니다. 비구는 뼈는 아니고요. 비구는 하나의 관절을 이루는 어떤 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할 때 볼과 소켓이 들어가듯이 소켓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관골 어떻나요? 장골, 좌골, 치골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골반골 하고 관골은 좀 다르다고 했죠? 자, 골반골을 골반골절 일어날 때 관골, 천골, 미골. 골반골이 세 개가 아니고요. 관골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장골, 좌골, 치골. 그러니까 골반골은 다섯 개입니다. 장골, 좌골, 치골이 관골이라면 거기가 하나가 뭉쳐서 천골, 미골 다섯 개로 구성이 되고요. 비구는 어떤 부분이 비구냐? 비구에서 우리가 대퇴, 경, 두랑 맞닥뜨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무혈성 괴사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골반골에서 비구까지 골절됐을 때는 굉장히 더 심각한 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구는 상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인식하고 넘어갑니다. 대퇴골 가장 인체 중에서 가장 큰 뼈죠. 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뼈 양이 많기 때문에 슬개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골 얘기하고요. 하퇴골, 경골, 비골. 골절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족근골. 족근골에 대해서 적으시라고 나온 건 아니었고 중족부에 대해서 적으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기출 3종 4종 때 객관식 기출 문제를 제가 주관식화 해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06년도 기출입니다. 그림도 제가 좀 예쁜 그림 가지고 왔는데요. 6종이라고 말씀드렸죠. 6종인데 전두골, 두정골 이쪽이죠. 두정골, 측두골, 저편골, 사골까지 우리가 6종입니다. 6종이기 때문에 후두골도 있고 전두골, 두정골, 후두골, 측두골, 저편골, 사골까지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서골하고 경골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견관절을 구성하는 뼈, 견관절을 구성하는 뼈라고 했습니다. 견관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져지는 이 부분이 견관절이거든요. 구성하는 뼈가 뭐냐? 쇄골이 붙어 있고 상완골 붙어 있고 견갑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견관절을 구성하는 뼈이기 때문에 탈구도 굉장히 잘 되는 견관절 탈구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비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구는 뼈는 아니기 때문에 그 뼈의 어떤 부분은 아니고 비구는 어떤 소켓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구입니다. 이 부분이 비구고요. 대퇴골두랑 만나서 접합하는 곳이 이거 비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혈성 괴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비구, 대퇴골두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비구랑 접해져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혈성 괴사가 뭐 골절뿐 되는 것이 아닌 스테로이드 남용을 했다거나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도 이쪽 부분이 워낙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울성 괴사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물울성 괴사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18년도에. 비구는 한 부분이다. 골두랑 만나는 부분이다. 알고 계시고요. 자,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용어는 볼 텐데요. 이거는 관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 움직임에 대한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굴곡 신전 같은 경우는 그냥 굴곡 신전이고 내전 외전은 정중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회내 회외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손을 돌리는 게 회내 회외죠. 내번 외번은 발목 생각하시면 되겠죠. 삐었을 때는 4번이고 외번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 4번. 회전. 회전과 장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게 회전이고 회선은 이렇게 이게 회선이에요. 회선이고 장축이냐 이 선을 그리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다 관절에서 이루어진다. 자, 관절에 대한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절은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어요. 평면관절, 구상관절, 경첩. 우리가 경첩할 때문 여닫을 때문 열고 닫잖아요. 그것처럼 경첩 모양으로 생겼다는 경첩관절이고 차축 같은 경우는 차의 축, 바퀴. 바퀴만 돌잖아요. 바퀴만 돌고 그 바퀴에 꽂아 있는 축은 돌지는 않거든요. 차축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안장관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과상이라고 해서 타원 관절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평면관절 같은 경우는 흔히 볼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척추 쪽입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운동성은 굉장히 없어요. 평면은 운동성은 없다. 운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추간관절, 추간관절이 어디 있냐면은 추간판 있죠. 그게 추간판 관절이 우리가 평면 관절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상 관절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구상. 말 그대로 동그란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축성이에요. 운동성이 굉장히 많은 관절이 구상 관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해당 부위가 견관절과 고관절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견관절은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 다 돼요. 회전축이 3개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상관절 같은 경우는 회전축도 많고 다축성이고 운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탈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구상관절이다.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성한 관절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경첩관절도 중요합니다. 경첩 모양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첩은 여닫는 기능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닫는 기능밖에 못 하기 때문에 회전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어디냐? 주관절입니다. 주관절은 우리가 지금 제가 팔 신전과 굴곡, 굴신 운동만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슬관절 대표적인 거고요. 수지관절은 손가락 폈다 구부렸다 하는 곳. 수지관절이 대표적인 겁니다. 구상관절과 경첩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 차축.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축은 차 바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 바퀴 모양이다. 그래서 회전 운동만 가능해요. 차 바퀴는 회전만 가능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요척관절 경추인데 경추 설명 드릴게요. 경추에서 제가 1번 경추를 뭐라고 했을까? 환추예요. 이 경추는 축추입니다. 축추가 환추를 딱 지지해서 이렇게 돌리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런 경추 관절에서 1번, 2번 환추랑 축추에 해당하는 관절이 차축관절이고요. 요척관절은 어디냐면 요척관절인데 척골이 요거를 딱 지지를 해서 요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우리 사축관절이라고 합니다. 안장관절은 말 그대로 말안장 같은 관절이라고 하는데, 안장, 말 탔을 때 어때요? 좌우, 전후 운동만 가능하잖아요. 수근 중수관절 속하고요. 과상관절 같은 경우는 좀 타원형이기 때문에 악관절 속합니다.
혈막관절 같은 게 15년도에 기출됐던 문제고요. 혈막관절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번 15년도에 기출됐던 거고요. 혈막관절은 활액으로 차 있어요. 관절광을 중심으로 양쪽에 골, 관절, 연골 덮여 있고요. 둘레 관절낭이라고 하는 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운동이 자유롭고, 활액이 차있기 때문에 거의 미끄럼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혈막관절 안에서 질병에서 배우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니까 혈막관절을 알아두시면 질병 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장골의 구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장골은 말 그대로 긴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퇴골, 경골, 비골 등이 속합니다. 장골은 치밀골이라고 해서 컴팩트 본이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없을 정도로 치밀한 곳이 치밀골이고요. 그때 해면골이라고 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골 구조를 보이는데 해면골의 장점은 그 안에 혈관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골절됐을 때 해면골이 골절됐을 경우 치유력도 빠르다. 골막 볼게요. 골막은 골막 안에 우리가 골절됐을 때 굉장히 아픈 이유가 피가 나고 아픈 이유가 이 안에는 지각신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골막은 막의 기능보다는 두께성장과 재생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됐을 때 재생하는 기능이 골막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골막도 밖에 골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골모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뼈를 만들어내고 파골되고 새로 태어나고 하는 골모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골수강이라고 해서 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적색골수가 있고 황색골수가 있어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색골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색골수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적색골수 좀 설명드릴게요. 적색골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젤리 모양의 찐득찐득한 피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조혈 기능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조혈 기능은 피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가 백혈병일 경우에는 이 조혈, 적색골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적색골수가 이제 황색골수로 변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은 이 팔다리 쪽은 이제는 황색으로 변해버리고 이 몸통만 적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팔다리 쪽은 황색골수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방세포 덩어리예요, 이게. 상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골절됐을 때이 황색 골수가 이 지방 세포가 혈액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혈액이랑 만나서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색전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황색 골수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골 부분, 연골은 말 그대로 물렁뼈에 해당하는 게 연골이에요. 연골은 장골 끝부분에 우리가 골단 연골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로, 한 줄로 보이거든요.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뭐 20살, 뭐 10대 후반에 성장판이 다쳤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성장판이 다치면 기대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소아일 경우에 이 골단 연골이 골절이 됐을 때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아 골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골단 연골이 골절됐을 때 성장 지연을 갖고 온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골단 연골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한번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기출이었는데요. 다음에 관절 형태 중에 그 운동범위 가장 큰 거.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구상, 그때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고르시오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림 삽입해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이 많아요.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구상관절은 탈구에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주관절. 주관절 그림 실어드렸는데 경첩 모양처럼 생겼죠? 주관절은 운동축에 의한 관절의 분류 중 어느 관절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2010년도
문제였는데 경첩관절이었어요. 제가 경첩관절에 대한 내용도 좀 적어드렸고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2005년대 기출이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요거는 그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해드리긴 할 텐데 장관골 골절의 치유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적었는데 처음에는 골절이 됐죠. 골절이 되고 나서는 그 주위에 염증기라고 하는 거는 백혈구가 막 모여들어 치유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림프구라고 해서 치유하려고 막 몰려들기 때문에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치유하려는 어떤 과정이에요. 붓죠. 붓는 것도 림프구가 들어가가지고 뭐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싸움의 과정이다. 염증기가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복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염증기가 일주일 이상, 보통 염증기가 한 4일 정도 염증기 끝나면은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염증기가 계속 된다. 감염을 우려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염증기는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보건기로 넘어갑니다. 보건기로 넘어가면은 보건기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재형성기라고 해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갈수 있는 게 재형성이기 때문에 골절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염증기, 보건기, 재형성기를 우리가 골절의 치유 과정에 속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골의 기능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이 골의 기능에 대해서 적으시오 하고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관식은 워낙 1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의 기능은 보호 기능이 있어요. 뇌의 심장 보호해주는 곳이 두개골이죠. 몸속의 장기 보호해주는 곳이 늑골이죠. 지지 기능, 인체의 모양을 지탱해주는 곳이 척추이죠. 운동 기능, 근육의 부착점이 되어 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대퇴골, 상안골 이쪽 부분이고 조혈 기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안에는 적색골수가 있어서 조혈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5번 마지막 5번은 광물질을 저장을 하는 탱크 역할을 해요. 칼슘, 인, 나트륨 내가 필요할 때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뽑아서 쓸수 있는 저장 기능까지 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연골 부분. 연골은 제가 물렁뼈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연골 부위는 요것도 한번 쫙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은 혈액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있을 때는 연골을 회복하는 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치유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연골은 조금은 치료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초자 연골이 있고 탄성 연골, 섬유 연골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골세포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골세포는 내가 나 자신은 골세포예요. 나는 지금 현재의 나는. 근데 그 전에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는 골 엄마 세포가 있었을 거예요. 엄마 그 전에는 조상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상 세포 다음에 엄마 세포, 골무 세포, 그 다음에 나. 골세포는 나거든요. 그 나는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파골 세포라고 한다. 골세포의 종류. 보시면 되고요. 골의 성장과 재형성 보도록 할게요. 연골내 골화라고 해서 연골내 골화가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성장판 이해하셨잖아요. 골단 연골이 길이 성장을 하면서 키가 커지는 현상이에요. 골단판이라고 해서 성장판 이해하시면 되겠죠. 성장판이 커지면서 길이 키가 크는 현상이 길이 성장을 합니다. 대퇴골 경골 보세요. 이거 장골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길이 성장을 하는 골단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막내골화는 막 내부의 골화라고 해서 막내골화, 그러니까 막 내부골화다. 뼈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고요. 직접 뼈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두께 성장. 아까 길이 성장을 했잖아요. 두께 성장을 하는 게막 안에서 뚱뚱해지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두께 성장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이거는 전두골, 두정골, 두개골에 속하는 거고요. 골의 성장 인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성장 인자는 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하는데 체중과 운동에 의한 적당한 자극, 사춘기 때 줄넘기라든가 운동 많이 하면 키가 큰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중력이 부과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뼈가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극 필요하고요. 호르몬 관련 있죠.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다양한 호르몬 관련 있습니다. 비타민 A, C, D 그중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을 흡수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슘을 흡수해 주는 비타민은 비타민 D기 D예요. 요즘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햇볕을 쏘지는 않거든요. 햇볕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자외선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 농도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칼시토닌은 나중에 질본에서 배우겠지만 갑상선 호르몬 중에 칼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께 성장했고요. 자, 그다음 장관골 치유 과정.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 자세하게 풀어 드릴 거예요. 장관골 치유 과정. 처음에 제가 염증기라고 표현했어요.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입니다. 염증기는 나쁜 형태가 아니고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표현 드렸죠. 보통 4일 정도. 4일 이상 가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염증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48시간 절정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부어요. 붓고 아프다라는 건데 그 주위에 혈종도 축적되고 괴사도 되고 염증 부종 일어나는 그러니까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4일부터 서서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개월 간다고 했습니다. 수개월 가고요. 골모세포에 의한 가골 형성, 엄마 세포에 의해서 가골. 진짜는 아닌데 좀 가짜 뼈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고 점차적으로 가골에서 골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시험 문제에 장관골 치유 과정에 대해서 적으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제목이 없고 다른 것을 적으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적으시고 뒤에는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생각나신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재형성기는 수년이에요. 수년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방사선적 위압을 보일 때,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딱 붙어. 임상적인 위압은 복원기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임상적으로 내가 아프지 않네.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위압은 복원기에 나타날 수 있지만 방사선적으로 딱 완벽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몇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울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힘을 받는 쪽이 골 수조, 수조가 이제 거기 골 조직이거든요. 거기가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는 뼈는 힘을 가해주는, 부과해주는 곳이 더 단단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골절 치유인자 한번 쭉 볼게요. 골절 치유인자. 치유인자에서 보시면은 손상인자가 있습니다. 손상인자. 손상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요인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손상인자를 좀볼 건데, 손상, 골절이 됐을 경우에 개방성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개방성이라는 것 자체는 노출됐다, 뚫고 나왔다. 그러니까 신경, 혈관, 다건드리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괴사도 발생되는 굉장히 복잡한 개방성 골절입니다. 부목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폐쇄성 골절에서 개방성 골절이 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관절내 골절 굉장히 골치 아프죠. 아까 좀 전에 그림 보셨듯이 관절내에는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측부, 외측부인데 굉장히 인대가 많이 있었어요. 관절내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치유 과정도 불유화, 부정위압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관절내 골절입니다. 분절과 분쇄골절, 좀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하는데 분절골절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두두둑 골절된 걸 분절골절이라고 하고 분쇄골절은 파쇄기에 갈린 것처럼 바샤삭 조각조각 난 것을 분쇄라고 해요. 분절보다 분쇄가 더 불유압과 부정유압이라든가 불유압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는 불유화, 지연유압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골절이라든가 그런 경우보다는 분절, 분쇄 쪽이 더
손상 인자에 안 좋습니다. 골절편이 이런 근육, 근막, 인대 이런 게 삽입이 됐다. 그러면 치유가 잘안 돼요. 뼈가 뼈끼리 같이 부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부가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 근육, 근막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가 안 됩니다. 골절뿐만이 아니라 혈관이라든가 이 동반 복합적으로 이렇게 손상됐을 경우에도 손상이 조금 치유가 지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읽어보시고요. 충분한 혈액 공급. 혈액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뼈에 영양 공급이 되고 치유가 잘 되는데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었죠. 아까 비구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골반골이라든가 골두라든가 경부 쪽에 골절이 됐을 경우에 비구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경부, 목 쪽에 골절됐을 경우에는 머리 부분, 대퇴경투, 무혈성 괴사가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 요인 볼까요?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치유가 잘 됩니다. 영양 상태도 물론 성장 호르몬도 많고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 질병 시간에 배우겠지만 에너지 대사, 우리 몸의 발전기 역할을 해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많을수록 대사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잘 되겠죠. 갑상선이 저하다. 그럴 경우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칼시토닌은 칼슘 농도 조절해준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인슐린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맞는 거잖아요. 당뇨 환자 자체가 치유가 잘안 돼요. 어떤 거든지. 부신피질 호르몬이, 이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러시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질병 시간에도 배웁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좋은 점도 많아요. 아토피라든가 루마티스 관절염, 불치병에 이렇게 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신피질 호르몬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과다 분비 이것도 방해가 되고요. 등등등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경우도 문제가 돼요. 비타민 D가 너무 과다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적당해야 되는데. 구루병은 다른 말로 골연화증이라고 해서 뼈가 물렁물렁 굽어지는 그런 병인데 칼슘하고 단백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조직인자 보도록 할게요. 조직인자, 조직적으로 내 몸에 조직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뼈가 치유가 안 되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해면골에 뭐가 많다고요? 혈관이 많아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치유가 빠르겠죠. 피질골보다 해면골에 더 치유력이 빠릅니다. 골괴사. 혈관이 파열됐다거나 여러 곳이 파괴됐으면 당연히 치유가 잘안 되고. 그리고 또 병적 골절이 있다거나, 병적 골절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암이라든가, 골수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골절 치유가 안 되겠죠. 골다공증, 골연화증, 구루병이 하나의 형태거든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치유가 안 됩니다. 골에 감염이 있을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됩니다. 자, 이 손상 기전에 따른 골절 분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 표시해드렸고요. 직접 1번 직접 외상이 있고 2번 간접 외상이 있고 3번 스트레스 골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직접 외상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상 기전에 따른 골절 분류입니다. 타박 골절 어디에서 맞았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맞았을 경우에 타박 골절이라고 하고 압좌 골절 같은 경우는 어디 눌렸을 경우에 눌려서 오랜 시간 눌렸을 경우에 압좌 골절, 관통 골절 같은 경우에는 총상 같은 걸 관통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직접 외상이라고 하고요. 간접 외상 같은 경우는 견열 골절이라고 해서 인대가 어떤 건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인대인데
인대가 뼈를 물고 어느 뼈 조각을 물고 떨어졌어요. 이걸 견혈골절이라고 합니다. 각형석 골절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각이 형성이 돼가 그 옆에 있는 뼈를 물고 넘어간 거예요. 직접적인 이 반대쪽의 뼈는 직접적으로 골절을 외상을 받지 않았어도 골절이 벌어지는 형태가 각형성. 회전골절은 회전해서 뼈가 회전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지는 않았지만 회전을 했는데 손을 꺾었는데 부러졌다거나 그런 경우 회전골절입니다. 압박골절과 앞자골절이 좀 달라요. 압박골절이 가장 흔한 곳이 요추입니다. 요추 쪽에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갔어요. 압박골절. 어느 순간에. 그럴 경우는 압박골절의 흔한 부분이 요추골절이고요. 필요골절은 시험 문제 기출됐던 문제고요. 필요골절은 필요하다. 말 그대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행군골절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걷게 되면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게 되면 그 근육이 뼈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수가 없어요.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뼈가 서서히 금이 가는 현상이거든요. 필요골절입니다. 자, 치료인자 볼게요. 치료인자는 골편에 부가 그러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골편이 부는 더할 부예요. 그러니까 더해졌다. 골편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치료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부하, 힘. 힘을 좀 많이 실을 때, 실으면 울프의 법칙처럼 실으면 더 치료가 잘 되고 조금씩 움직이면 더잘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골절의 고정, 견인을 어떻게 잘했느냐. 견인도, 견인이라고 하는 건 뼈를 좀 끌어당겨서 맞추는 건데 너무 끌어당기게 되면 이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적당히 끌어당겨야 되는데 너무 끌어당겼을 때 석고붕대를 했는데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 좀잘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했을 때 치료인자가 된다. 골절 치유 기간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거는요. 연령에 따른 대퇴골 간부, 간부니까 중간에 골절 됐겠죠. 신생아는 3, 8세는 8주, 똑같네요. 이게 12세는 12주 등등등등. 성인의 골절 치유 기간 볼게요. 여기서 조금, 왜 수지골, 손가락은 3주밖에 안 되네요. 치유 기간이 대퇴골은 20주나 되네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이 이유는 대퇴골은 굵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골인데, 그쪽에 뼈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치유기간이 20주까지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타 보도록 할게요. 기타는 쭉 읽고 갈게요. 골이 근육에 쌓여 있는 경우가 피하에 위치해 있는 경우보다 치유가 빠르다. 피하는 뭔가의 지방이잖아요. 뼈는 근육이 딱 싸고 딱 지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하가 지지해주느냐, 근육이 지지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지세력이 단단할수록 치유력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쌓아져 있으면 더 단단하게 뼈는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해면골, 골수 생성, 골수 자체가 혈액이거든요. 혈액이 많은 곳이 치유가 빠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골 간단부가 간단부보다 빠르다. 이쪽 간단부는 끝이잖아요. 빠르다. 골절의 접촉부 면적이 크고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삐뚤어져, 전의 위치가 조금 어긋난 걸 의미하거든요. 어긋난 게 적고, 골절면이 좀 크고, 이런 부분, 복합성이 없을 때좀 빠르다. 폐쇄성보다 당연하겠죠. 대박, 폐쇄성이 좀 빠르겠죠. 골절 치유, 자연인지 없을수록 빠르겠죠. 이런 부분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부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